야, 아인슈타인입니다. 이 아인슈타인 하는데 하기 전에 별론에 대한 소개를 제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에 집이 다 있어요. 기념관이나 이런 게다 있기 때문에 이게 잠깐 별론 여러분 나중에 가시면 요건데 빨리빨리 넘어갈 거니까 나중에 유럽 혹시 베를린이라도 들리시면은 대개 이제 스위스 여행하면은 여러분들이 스위스 그 산과 뭐그그 알프스 산 가고 뭐 이런 거 스위스 가면 자연에 다 빠지시는데 호수하고 근데 제발 거기 가서 인문학을 하시면은 스위스 안에는 유럽의 그 모든 지식인들과 특히 예술인들이 스위스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찾으면 있는데, 또 스위스라는 나라는 우리가 내가 가보니까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은 하도 자연이 좋으니까 그 사람을 별로 대우도 안 해요. 뭐 기념관도 번듯하게 안 해놓고 뭐 보면 볼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쪽은 흔적은 다 있어요. 저는 우리 헤밍웨이 할 때도 자세히 했죠. 그런 식으로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잊지 말고. 먼저 이 별은 시를 이제 개관하면은 스위스의 사실상 수도 취리히, 제네바, 바젤 순서대로입니다. 크기 순서대로 네 번째가 베른입니다. 근데 실제로 수도는 현지 수도는 거기 있는 거죠. 아래 강에 둘러싸여 있고 해발고도 500m고 공식 언어는 독일어. 이게 이제 독일어로 좀 독특하다 그래요. 난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데. 베른식 독일어. 독일어 방언 고지, 산악지대의 독일어 방언을 쓴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 뭐 당연하죠. 예, 이건 생기자마자 바로 된 도시니까. 참 아름답고 볼거 많아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 스위스는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빼놓지 않고 보실 거는 시계탑.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 자료 보시고. 시계탑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이 뒷모습 보이는 게 우리 일행들입니다. 오른쪽 거는 시계탑 가는 길이고, 이거는 시계탑 바로 앞에 가서 보는 거고. 이게 이제 정문, 바로 거리 앞에서 정면으로 찍은 시계탑. 그 다음에 감옥탑. 그 다음 대성당. 이건 뭐, 어느 나라 가도 유럽엔 성당 다 있고. 곰공원. 이거 뭐 그렇게 곰이 여기 유명하지도 않은데, 공원을 만들려고 이거 관람객들이 항상 여기 와서 보고 있어요. 별로 볼 것도 없어요. 그 다음 장미공원. 이게 이제 5대 명소로 어떤 기행단에 가든지 반드시 여기를 거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베른 대학. 여기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이건 물리학 강의를 했거든요. 첫 강단에선 대학입니다. 베른 대학. 자, 아인슈타인 하우스가 여기 있습니다. 2층에 아인슈타인과 아내, 첫 아내하고 살던 집이고, 아들, 첫 아내가 아들 둘 낳거든요. 그 살던 집이고, 이 살림 집이고, 2층은. 1층은 저희실, 2층은 살림살이 집, 3층은 각종 저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들어가 봤던 데죠. 여기 이제 입구가 되고, 여기 이제 간판이고,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그 안에 있는 것들이죠. 부모가, 독일 울름에 살았어요, 부모가. 울름에 살던 거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이었는데 이 부모가 특징이 뭐냐면 독일에 살면서도 유대교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대교를 부정도 안 하고 일부러 부정하거나 그게 아니고 성격상 그냥 종교를 그냥 별로 높은 비중을 안준 거죠, 생활 속에서. 아버지는 사업가고 숙부가 공업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전기기구를 고치는 그 상당히 공업학교 정도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일반 사학관에 비해서 숙부는 오히려 공업교육을 받은 정규 사학과. 어머니는 고전음악에 심취했던 여자였고, 이게 아인슈타인이 3살 때고, 이게 이제 울름입니다. 울름. 뷔르텐베르크, 독일의 뷔르텐베르크 왕국 시대의 울름 시내 풍경. 독일이 옛날 영주국가를 나눠줬죠. 그 뷔르텐베르크고. 이 10살 때 뮌헨으로 이사를 갔다가 말을 너무 늦게 해가지고 3살 때까지 말 못했다 그래요. 그 전부 주변에 지진학 아닌가 꼭 걱정했을 정도고 유모는
하도 말안 하니까 심심한 도련님, 별명이 심심한 도련님 그렇습니다. 민현의 김나줌 루트폴트죠. 여기 다녔는데 지금은 아인슈타인 김나줌으로 이름을 바꿔버린. 초등학교 교사들은 이게 아인슈타인이 이제 자기가 직접 고백했던 글에 나올 말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들은 하사관 같고 김나줌은 이제 주학교잖아요. 중고등학교 하급 장교 같다. 궁극주의적인 당시 독일의 체육 시간은 나중 그로 하여금 반전 반역 운동의 정치적 바탕을 만들어준 만큼 급직했다. 체육 관련, 그 교련 관련 이 과목을 끔찍히 싫어했는데 프로이센 시대 때의 이 그 독일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엄격했거든요. 교육 엄격하면 프로이센 시대 이러잖아요. 일제 식민시대 때 교육이 프로이센식 교육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인슈타인의 궁극주의를 싫어하는 그런 바탕이 이때 어렸을 때 이루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아인슈타인 김나지움 현재 자기가 다녔던 학교고 과학서적 읽고 난 뒤에 14살 때 근데 사실은 바보처럼 보였는데도 굉장히 영민했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수학이나 과학에는 아주 막 어렸을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어요. 다른 과목은 좀 성적이 나빴어요. 과학서적 읽으면서 종교의 회의를 갑니다. 일찌감치 14살 때 했을 때 하기에 이때쯤 되면 다 해요. 웬만한 애들은 여태 그러면 종교에 다 회의를 한번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신부가 된 사람들 중에도 그 청소년기에 자기 그 어머니에게 배웠던 신앙을 회의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고의로 평민들을 다스리기 좋게 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고 있다. 이미 14살 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사업 실패로 밀라노 부근에 갔다가 거기 있다가 아버지는 또 자꾸 이사 다니거든. 근데 아인슈타인은 혼자 이제 독일에 남아 있어요. 나도 가족도 다 가버렸어요. 근데 혼자 있으니까 그 외로움을 못 견딘 겁니다. 그러는데 하루는 수학 선생이 하도 얘가 수학을 잘하니까 수학 선생이 너 그만 대학 간다 하고 그만두고 너 부모 따라가라. 너 부모 따라가는 방법 없느냐 물으니까 수학 선생이 힌트를 주는 게 그게 뭐냐면은 김나중 졸업장 없어도 대학 진학 가능하다. 그 증명서 떼주겠다. 그래도 그 증명서 떼가지고 갔다 그럽니다. 일설을 이해하면은 성적이 나빠가지고 그반 평균 성적이 맨날 일제고사 보면 그 아인슈타인 때문에 평균 점수가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담임은 얼른 아인슈타인 보내버리려고 했다는 설도 있는데 그건 내가 보기에는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 천재가 아니었다는 거.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고 또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인용되는 것도 많다고 그럽니다. 그 몽실몽실하면서도 우뚝 솟아난 코에 작은 입과 두툼한 입술, 퉁퉁한 뺨에 둥근 턱, 짧지만 잘 다듬어진 코수염, 로망 로랭이 만나보고 아인슈타인의 외모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밀라노. 자, 추리 연방 공대 이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도 세계 인류 공대거든요. 이때는 유럽에서 인류 공대가 추리 연방 공대입니다. 얘 입학 시험 봤어요. 그걸 된다고 해가지고 봤는데 졸업장 없이 시험 본 거예요. 낙방이에요. 그랬는데 그 학장이 면제받은 학장이 수학 성적이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 이래서 몰래 얘한테 아인슈타인한테 그 스위스의 공립학교 졸업장만 하나 얻어오면은 학교 시켜주겠다. 그래서 공립학교 중에서 자기를 받아줄 만한데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녀 가지고 간 것이 아라우. 아라우 이게 좀 진보적이에요. 왜냐하면 진보적인 학교 교장들이 그 뭐라 그럴까 관용이 있거든요. 그 포용력이 넓어요. 우수한 학생들 다 받아주는 거예요. 수학 성적 좋으니까 그거 좋다 들어와라. 여기서 졸업장 받습니다. 이게 성적표거든. 근데 성적표 보면은 별로 안 좋아요. 어쨌든 학교 다닐 땐 천재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천재들 성적표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책 보면 참 재밌어요. 세계에 활동하는 유명한 인 중에서 학교에서 우등생은 상당수 비중을 차지하지만은 낙제급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게 아인슈타인 그
분류가 거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 못한 학생들 보고 아인슈타인 이해를 많이 들어줘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일부 또 교육학자들은 그 독일의 성적을 평가하는 방법을 해석을 못 해가지고 그런데 사실 아인슈타인 그렇게 공부 못하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추리 공대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추리 공대. 첫 안입니다. 아,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성에도 빨리 눈 떠요. 16살 때 여인숙에서 하숙집 셋째 딸과 첫키스를 했습니다. 추리공대 과학교사 양성학부고, 이게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서울대 공대 공업교육과. 공업교육과가 지금은 공대가 어떻게 학제가 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 시대 때는 공업교육과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공대 중에서 공대를 나와서 교사가 되겠다고. 공대 안은 사범대학이죠. 이 공개 교사가 되는 사범대학반에 사범과 같은 거 다닌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리스 정교를 믿는 세르비아 출신. 살던 곳은 한가리이고 밀레바 마리치를 만납니다. 둘이 사랑에 빠져요. 얘가 혼자 유일한 그 공대 안에 여학생들 이때 잘 안 가잖아요. 지금도 잘 안 가죠. 근데 이 여자가 비사회적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이 딱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아마 적극적으로 꼬셨어요. 이 여자입니다. 굉장히 좀 매섭고 머리 좋게 생겼죠. 아주 머리 좋았다 그럽니다. 공부하지 잘했다 그래요. 한가리 홍일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일한 여학생. 물리학 전공이었고 초기 물리학 할 때는 아인슈타인을 도와줄 정도 내조가 굉장히 힘이 내조가 힘이 컸다 그럽니다. 그만큼 머리가 좋았어요. 결혼 후에는 아인슈타인이 완전히 자기 혼자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전혀 사이가 멀어져 나중에 이혼하게 되는데 그 여자가 성격 부진으로 졸업을 못해요. 아인슈타인은 졸업해요. 공대 실험 조교를 하면서 JSCM 준비했지만은 입신까지 해가지고 아인슈타인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머리는 좋은데 불구하고 아인슈타인 때문에 졸업을 못한 학생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 연애편지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내가 인용하려다가 그냥 별 필요 없어서 안 했는데 아주 보통 우리 뭐 당시 장미 꽃 그런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아주 연애편지 내용, 사랑을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표현했어요. 아인슈타인은 어머니 심한 결혼 반대야. 왜? 아니 그 아직까지 장가갈 때도 안돼막 그러니까 어머니 반대죠. 그렇게 집안에서 혼전의 힘도 숨기고 친정 가서 첫딸 놓고 사생활 입양 보냈다가 나중에 이 딸은 아마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첫 딸입니다. 그 뒤에 아들 둘 낳거든요. 아인슈타인 부친은 아버지가 중병으로 임종이 다가오니까 그때 결혼하고 받아가지고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이런 특허청에 이제 다녀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나옵니다.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 첫 결혼 때가. 10시 반까지 늦잠 자고. 아내가 깨워가지고 사위고 호적 개원이 낭독하는 결혼 이무 선언을 들으며 법석대는 하객도 없는 조용한 절차를 끝내고 건물 매매 층 다락방 세 방으로 갑니다. 열쇠를 까먹었어요. 친구가 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방 안에 열쇠 꺼내가지고 열어가지고 이제 신혼부부 들어가서 이때 이제 세 방사 하는 거죠. 그때 가장 행복했다. 가장 행복했던 시절. 11년 만에 요구하는 거. 나중에 이혼 얘기 자세히 나오는데 집을 비우기도 자주 집 비우고 이때는 아인슈타인은 연구에 호딱 빠진 남자예요. 이때부터는 14년 때부터 돌변해가지고 5년 동안 별거하다가 1919년에 정식으로 이혼을 하거든요. 근데 이 별거할 때 아내한테 결혼할 때부터 별거할 때 이때도 여섯 개 항목으로 된 아주 굴욕적인 행동 강령서를 통해 가지고 아내에게 전달을 합니다. 별거 하면서. 근데 이 아내가 하도 가짠 거 안 입고 와서 서명해 버려요. 이걸 보면요. 아주 어떤 여자도 그냥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별로 이제 인간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외부의 사회적으로는 좋은데 자기 아내한테는 아주
첫 아내한테는 아주 잘못했어요. 그래놓고는 새 아이를 가지고 이혼했던 이종 사촌 누나, 몇 살인가 더 많은 그 누나, 그 결혼합니다. 그 이혼하고. 그러고는 이제 위자료 줄 돈도 없거든요. 근근히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노벨상 받으면 주겠다. 이건 내가 볼 때는 지가 꼭 노벨상 받는다는 확인도 없고.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재능이 있는 여자라는 거, 자기 재능을 믿는 여자이기 때문에 좋다. 서명, 이혼 서명해버리고. 두 아이 데리고 나가버립니다. 이첫 아들이거든. 첫 아들은 나중에 버클리대 교수에 가서 있고,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굉장히 똑똑했는데 나중에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정신병 걸려가지고 이 아내가 이 아들 때문에 평생 고생하다 죽어요. 이첫 아내가 참안 됐어요. 아인슈타인 하나도 안 도와줘요. 그 아들이 정신병자 되니까 그 자기 내림 피가 아니고 외갓집 외탁해가지고 그렇다 하고는 안 돌봐줍니다. 가지도 않아요. 면회도 안 가요. 아프죠? 두 아들입니다. 장남은 토목학자가 돼가지고 있다가 아버지가 미국 이민 오는데 도와줘가지고 미국 가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버클리 대학 교수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의학을 전공했는데 20살 때 발병해가지고 이 아내 마리치가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72세까지 가난하게 살다가 취리에서 아내가 죽었습니다. 참안 됐어요. 이걸 보면 참 여자들이 애인을 잘 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졸업하고 교사가 못 됩니다. 유대인에다가. 또뭐몇 가지 그 시민권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정식 교사 안 돼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도 하고 굉장히 어렵게 지내다가 친구 소개로 베른트크고 관리가 돼요. 친구가 거기 가서 막그한그 과장급 좀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 그러면 안 되면 나한테 줘라.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자기 연구만 합니다. 여기서 논문을 땄어요. 중요한 논문을. 특허국 다닐 때. 그때는 이제 아직까지 아내하고 사이가 좋을 때죠. 1905년에 아인슈타인에게는 자기 그 인생에서 그야말로 토정비결 보면 아주 좋은 해가 됩니다. 물리학 연보에다가 논문을 네 편을 써요. 전부 세계적인 수준 논문이에요. 이러니까 뭐 대단해요. 금방 유명해져 버립니다. 이래 명성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강사직 신청하니까 낙방이에요. 그 이듬해 강단에 섰어요. 수강생이 4명. 프로이트도 이랬어요. 프로이트도 그렇게 유명했는데 대학 가서 첫 수강생이 4명인가 되었거든. 쇼펜하우어는 이것도 안 돼가지고 강의 폐강당했잖아요. 유명한 데를 알아주지 않아요, 학생들. 논문 내가지고 어쨌거나 세계적인 명성 얻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리 대학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아버립니다. 논문 내가지고. 이게 이제 논문 발간된 독일 학부고.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 하우스입니다. 아인슈타인 하우스. 그 물리학이 아인슈타인까지가 이제 왜이 사람이 그렇게 20세기를 흔들었냐 하면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로 일학 혁명을 일으켰고, 케플러가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원이 아니고 타원형이다. 엄청난 발견입니다. 엄청 타원형이다. 이렇게 기울어서 타원형으로 이렇게 돈다. 자전거 공전 함께 한다. 갈릴레오는 공기 저항을 발견합니다. 피사 답은 거짓말을 그립니다. 지네니 얘기고. 관성의 법칙을 또 갈릴레오가 찾았고. 관성의 법칙으로 운동 그대로 가다가 방향을 바꿀 때만이 힘이 필요하다. 뉴턴은 중력을 찾았고.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이죠. 가속도를 알아냈고. 시공간의 불변성. 이게 뉴턴의 3차원 우주관입니다. 전후 좌우 아래 위. 이게 뉴턴의 3차원 공간설이거든. 아인슈타인은 전후 좌우 아래 위에서 플러스 알파, 시간,
시간에 따라 이 공간도 변한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난 지금도 이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뒤집어버린 겁니다. 이 논문이 바로 아까 나왔던 1905년에 썼던 그 모든 논문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깊이는 나중에 홍정연한테 자세히 물어보세요. 게시판 통해서. 시적인 환상. 이런 교수는 과학이 더 발전 안 해요.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시적인 인간이에요. 아인슈타인의 꿈이라는 소설이세요. 엘런 라이트라는 사람이 쓴 거, 라이트맨이라는 사람이 쓴 작품인데 이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난 자세히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이 뒤부터는 온 유럽의 대학에서 초청자에 날아들고 난립니다. 그러다가 베른 대학, 그 베른 대학에서도 강의를 맡았는데 특허국도 처음에는 같이 다니다가 더 유명해서 바빠지니까 수입도 많고 그래 특허청 특허국 그만둡니다. 그리고 1911년에 국제물리학회 제1회 첫 이게 만들어집니다. 하는데 여기에서 그냥 세계적인 물리학자로 인정받아버립니다. 이때 카프카와 카프카의 친구 막스 브로트도 만나고 그 유명한 자기의 모교 추리공대 교수가 되고 이제 뭐 그 정상까지 갔습니다. 좀 학자로 바빠요. 근데 그때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 나잖아요. 이게 1918년까지 가거든. 이런 여든 여러분 좀 우여버리세요. 아, 1차 대전 14년, 18년. 근데 카이저라는 게 빌헬름 카이저, 그 독일 황제 이름이잖아요. 카이저의 이름을 딴 연구소에 소장이 되었거든. 독일에서 그냥 1급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그 심리, 젊은 사람이 소장된 거는. 1차 대전 기간 중에 독일의 모든 지식, 인문사회과학 지식인들이 문명 세계를 향한 지식인이란 전쟁 지지 서명서를 냅니다. 그런데 이때 아인슈타인은 유럽인을 위한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반전 선언을 내요. 이 사람들 다 잡혀가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국적을 스위스 양쪽 국적이기 때문에 안 잡혀갑니다. 이때 아인슈타인 안 잡혀갔어요. 첫 결혼해서 세 아이 낳았죠. 딸 하나, 아들 둘. 이혼한 이종사촌 누나와 재혼을 한 게 1919년. 여기 보면 이제 그거 자세히 나와요. 뭐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다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재혼에서는 애 하나도 못 낳아요. 다만 그 자기 아내가 된 이종사촌 누나가 이미 세 아이를 가지고 이혼했다가 재혼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다 입적해가지고 자기 아기 시험 기려줍니다. 이게 둘째 아내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여자가 나이 젊은 것 같죠. 나이가 더 위에요. 이게 그냥 그 젊었을 때 모습하고 늙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변해요. 특이한 외모에 헝클어진 머리에 수염에 웃기는 행동도 좀 특이한 유대민족주의자이자 시오니즘 운동을 지지하고 유대교도 종교의 하나로 그러면서 불구하고 유대교 자체를 막 세계를 구원하는 유일의 종교다 그거 안 믿어요. 그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이면서 안 믿는 사람 드물거든. 그러니까 기독교도 아주 냉담한 거예요. 평화주의자로 세계 정부를 세워야만이 평화, 지구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맞죠. 말이 맞아요. 실행을 못해서 그랬지. 아들 보러 추리에 갔다가 로망 로랑을 만납니다. 이게 반전주의자거든. 1차 대전 때 로맹 로랑은 반전주의자로 전투하는 걸 전선까지 가서 반전 운동합니다. 아주 유명한 반전주의자인 로맹 로랑 카메라. 위대한 작가예요. 전쟁 끝난 뒤에 네덜란드 라이든대 특수교수가 되었고 21년에 첫 아내에게 못 줬던 위자료, 이혼 위자료 주라고 이건 내가 농담을 한 겁니다. 위자료 주라고 노벨상 준 건 아니니까 학문을 업적으로 노벨상 받아가지고 노벨상 받는데 시상식에 못 가고 대사관에서 받아요. 대사관에서 전해줬는데 그 상금을 처단에 다 줬으면은 처단이 그렇게 고생 안 할 텐데 약속을 어긴 거죠.
너무 아까우니까 삥땅 해가지고 지가 삥땅 해버리고 4분의 1만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장기 채권에 투자했는데 20년대 후반기에 미국 경제대응공황 오잖아요. 지금 29년에. 그럼 완전히 채권이 휴지가 돼버립니다. 안 쉬는데 별로 부자를 못 살았어요. 노후 상금을 다 그래 버려가지고. 21년에 처음으로 미국 초청받아 갔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그래가지고 미국 아카데미, 자연과학 아카데미, 백악관 이제 여러 군데를 갔다가 런던도 갔다가 아시아 일대와 팔레스타인, 싱가포르, 실런 이게 지금 스리랑카입니다. 일본, 우리나라 안 왔어요. 일본까지만 오고 이때 뭐 일본 식민지니까 우리나라. 미국 방문 끝내고 33년에도 왔다가 살다가 또 미국 갔다가 33년에 2월에 미국 갔다가 2월에 방문 끝내고 귀국하려는데 33년 되면 독일에 뭐가 있습니까? 히틀러가 집권했죠. 그래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벨기에 머물다가 1933년 10월에 프린스턴 대학에 고등학술연구소 여기에 연봉 1만 5천, 6천 루블, 6천 불, 6천 달러를 받 계약해가지고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일찌감치 망명해버린 거죠. 아예 그 히틀러 작품을 딱 보고 그 머리 좋은 사람이니까 일찌감치 아침 안 되겠다 가버립니다. 그 집에서 자동차도 없이 검소하게 일생을 마친 겁니다. 자, 이게 나옵니다. 21년에 처음 미국 갔을 때 미국 사람들이 차이점이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과학자 오는데 환영 인파가 없어요. 이름도 몰라. 미국은 그게 다른 겁니다. 과학자를 이렇게 대환영했어요, 시민들이. 우리나라는 가수만 대환영이고, 문인들은 와서 별로 환영도 안 해요. 42세 때. 이게 그 당시 27년에 세계적인 물리학자에 다 모였습니다. 이게 퀴리 부인이에요. 참, 둘이 궁합이 맞죠? 타골하고 아인슈타인. 만났을 때. 이거는 찰리 차플린 배우 아인슈타인. 이게 반전 운동하는 아인슈타인입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이거든. 반전 운동하는데 반전 운동을 하려고 보니까 비폭력으로는 안 돼요. 이미 전쟁이 일어났거든. 전쟁을 막아야 돼. 그러려면은 우리도 그 전쟁 막으려면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난 레지스탕스, 무저항적인 그 평화주의자를 아인슈타인이 그냥 칼로 그냥 탁 잘라내는 겁니다. 이 비석은 월드 비석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이런 걸로는 안 되고 그 힘을 갖춘 무장력을 갖춘 평화 파괴 세력에게는 무장력으로 대항해서 그걸 물려야 된다. 상당히 아인슈타인은 현실적이죠. 히틀러가 집권해버렸고, 벨기에 안트베르펜이라는 데서 독일 영사관에서 독일 시민권 포기 수속 밟고 미국을 정식 망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금방 재산 압류. 그러기에 이제 자기 자녀들도 있는 걸다 데려와 버려요, 미국. 1940년에는 미국 시민권 취득. 56세 때, 프린스턴에 재직할 때입니다. 이게 시민권 받을 때. 미국은 시민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 아내가 병사예요. 그대는 혼자 살아요. 근데 이제 이때 되면은 전후의 기운이 높거든요. 이래서 독일이 저 가만히 안 있다. 전쟁 일으킬 거다. 어떻게 막느냐? 재래식 무기로는 상당히 막기 어렵다. 어떻게 하느냐? 저거는 원자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원자탄을 만들어라는 여러분들 아인슈타인 하면 평화주의자라면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금방 그 만화 봤죠. 그걸 막으려면 결국 무력, 무장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원자탄 필요성을 역설하는 편지를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아인슈타인이 쳐보냅니다. 처음으로. 이때는 원자탄이라는 게 이론상으로만 있었고 정치인들도 폭탄 이름을 몰랐어요. 이럴 때인데 2차 대전 후에 이건 나중에 내가 이해할게. 시기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이제 30년 됩니다. 35년 하고 2차 대전 일어나기 직전부터 건의를 냈는데 물론 그건 이제 자기가 바로 건의한 게 아니고 자기 제자 중에 하나가 함께 건의하셔서 함께 그 제자 이런 거 자기가 함께 루즈벨트한테 공개 선언을 비밀 선언으로 보냈어요. 비밀로 해야 되죠. 이 시민권 받을 때고 신라를 듭니다. 베를린대 제자였던 한가리 출신의 첫 아내 살던 곳이죠. 그 권유해가지고 공개 선언해가지고는 신무기 개발 대비해야 된다. 독일이 이런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미리 미국이 원자탄 개발 만들어라. 돈을 들여야 되니까 대통령 오케이 해야 예산이 나오죠. 이게 서한입니다. 그랬는데 그 편지를 루즈벨트가 직접 본 것이 39년 10월 11일. 이미 독일이 그 폴란드를 침공했을 한 이후입니다. 그때 루즈벨트가 본 거예요. 49년에 진주만 공습은 2년 뒤에 일어나거든. 41년 12월 8일에 일어나잖아요. 진주만 공습이 일본이 이제 도전하는 거죠. 서한 받고도 루즈벨트가 망설였어요. 설마 독일이 그걸 만들까? 안 한 겁니다. 이러다가 직접 자기들이 일본 공습 받으니까 루즈벨트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본격적으로 맨하탄 프로젝트를 세웁니다. 이거는 맨하탄 프로젝트는 여러분 상식을 알아두세요. 이거는 미국이 말하는 그 비밀 암호지 정식 프로젝트 이름이 아닙니다. 정식 프로젝트 이름은 나중에 나와요. 이건 결국 루즈벨트가 만들어가지고 루즈벨트가 1945년 4월에 죽어버리거든요. 2차 대전 끝을 못 보고 죽어요. 그 뒤에 트루먼이 45년 8월에 히로시마에 원폭 터뜨린 거죠. 루즈벨트는 프로젝트 다 해가지고 연구 다 해가지고 만들도록 해놓고는 만들기 직전에 죽어버려요. 실험하기 직전에 죽어버려요. 이게 마네탄 프로젝트. 원래 제목은 대체 자원 개발 계획. 국회 통과될 때 예산은. 이런 거예요. 국회는 뭐 만들지도 몰라. 대체 자원 하니까 뭐 석유나 뭐 전기 에너지 말고 뭔가 자원 멋진 거 하나 만들어 모아야 하고 엄청난 예산 통과시켜줬단 말이죠. 맨해튼 프로젝트는 미국적 암호명입니다. 자기들끼리만 아는 비밀 암호야. 딱 알겠죠. 그 차이를. 그 미국군 공병대관으로 딱 돼. 연구소 감독을. 돼가지고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직접 참여한 사람은 오펜하이머. 아젠하워는 하려다가 불순분자할 거 아니에요. 유대인에다가 평화주의자 잘못하면 정보가 샌다. 이런 거 안 해버리고 오펜하이머가 책임집니다. 오펜하이머도 대단한 천재예요. 이거든. 나중에 이게 다 원자산 들었더니 뒤에는 오펜하이머까지도 반전주의자가 돼가지고 그 뒤에 수소탄 만든데 오펜하이머가 안 가요. 자기 제자 오펜하이머 제자가 만드니까 제자를 사제지간에 막 논쟁이 벌어집니다. 제자는 만들어야 된다 하고 오펜하이머 만들면 안 된다 하고 반전주의자가 유명한 게 러셀과 아인슈타인 둘이잖아요. 나중에 오펜하이머도 반전파에 속해요. 그러니까 살만한 세상 위한 위원회 이 창립위원으로 러셀과 아인슈타인하고 앞서가지고 원자 핵무기 반대 이게 옳지요. 이 오펜하이머입니다. 이 천재예요. 이 사람도 보면 7개국을 하고 범어까지 다 합니다. 불교 범어까지도 범어 실 막 외워요. 그 정도 천재거든. 이게 막 원자상 만든 거예요. 자, 평화주의자에다가
낫지. 아인슈타인 사회주의자입니다. 굉장히 진보적이죠. 시온주의자를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FBI 에드워 후버 국장은 아인슈타인 측 빨갱이다. 요 기간 동안에 34개 공산주의 단체가 연관된 골수 공산주의자다. 그렇지 않아요. 아인슈타인은 공산당이나 이런 데 전혀 관여 안 한 사람이에요. 영국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마 러셀하고 국제적으로 반전, 반핵 평화 운동만 한 사람이에요. 독일 있을 때 그 집이 공산주의자들 본거지였다. 이것도 지금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정보기관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주 만나면 콧구멍이 막힙니다. 숨 못 쉴 정도로 아주 요래 그것밖에 몰라요. 아무거나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빨개로 보여요. 딱 빨개, 빨간 색안경 쓰고 보는 거예요.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와 헤로도스 만년에 좋아했고 간디 숭배자고 아인슈타인 불가지 원자입니다. 야외를 부정하고 뭐 세계관에 가 야외가 뭐 세상을 구한다 그 믿지도 않아요. 생명체의 사고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러분 다 그래요. 여러분도 다 그 삶에서도 너무 그냥 종교를 가지고 있거든. 여기 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약점을 드러내는 표현에 불과하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미래의 종교는 우주적인 종교. 그건 불교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결론입니다. 가장 과학적인 종교가 불교다. 왜? 불교는 신도 없어. 어깨 공부해보면 극락도 없어. 다 각자가 신이거든, 불교는. 그 아인슈타인을 볼 때는 아 이게 가장 과학적인 종교다. 미래 우주적인 종교. 지구적인 종교 가지고 안 된다. 지구인의 두뇌로 만든 종교는 안 된다. 우주적인 종교는 뭐냐? 불교다. 이스라엘 대통령 취임 반대하고 76세 때 죽어가지고 막 수술하자 가 싫다. 이만큼 살았으면 됐고 인위적으로 생명 연장 거부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하세요. 과잉치료 거부다. 그 했죠. 난 해놨거든. 벌써 우리 부부가 다. 여러분 그 과잉치료 받으면요. 여러분 그동안에 모아놨던 재산 다 까먹고 죽어요.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못 줘. 본인 유언에 따라서 화장해서 비공개로 아무 데나 뿌려라. 어디 뿌리는지 모릅니다. 죽은 뒤에 이 두뇌가 하도 아깝다고. 그래서 병원에서 이 병리학자가 가족들한테 동의 없이 축출합니다. 그걸 240조각 내 가지고 보관하면서 일부만 공개돼요. 그거 보고 막 천재들 두뇌 캐가지고 인류 역사에서 두뇌를 추출해서 놔둔 거는 아인슈타인하고 레닌 머리도 그랬어요. 레닌도 하도 머리 좋아해가지고 레닌 머리를 추출해 놨거든. 그래가지고 그것도 비공개로 학자들만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전체가 공개 안 됐다 그럽니다. 이 아인슈타인 죽은 뒤에 만든 거죠. 이것도. 참 재밌게 만들어 아인슈타인답게 만들었죠. 자, 이렇게 해서 아인슈타인이 끝났고 다음 주에는 테네시 윌리엄스 극작가로 돌아갑니다.